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서 월 매출 1억 CEO의 저자 박물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책을 새로 쓴 그 알코올 중독에서 월 매출 1억 책을 쓴 저자 박물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포항에서 파스타 가게를 3개 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 밀키트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책을 써서 인생이 좀 많이 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인터컨티넨터 호텔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최초 초밥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3년 전에 켈리츠 회장님과 같이 바디 프로필을 촬영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쯤에 켈리츠 회장님과 함께 그 유튜브를 촬영해서 한 11만 조회 정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회장님과 같이 공구를 하게 되어서 일주일 만에 그 모라파스타 밀키트가 한 5천 세트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김세 작가님이랑 또 유튜브를 촬영했고 제 책도 그 김세 작가님이 그 추천사를 적어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책이 나온 다음에 강의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책을 쓰고 이제 삶이 바뀌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사실 크게 뭐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책이라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이 같은 명함보다도 엄청난 큰 정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저의 명함이 되어서 다른 분들이 보통 책 한 권만 보면은 저를 일단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책을 쓰신 분이셔?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안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서 저를 인정해 준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쓴 이후에 저는 제가 왜 책을 썼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는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드려야 되나 보다. 제가 왜 책을 썼을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그냥 쓴 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들에게 도와줘야 되고 남들에게 기부를 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태어났는지부터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그리고 내가 왜 우주에서 나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환생시켰을까? 이런 생각까지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자. 그래서 저는 이제 타겟을 잡은 게 포항시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경혈단절된 경단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알려줘서 그분들에게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포항에 있는 여성인력센터와 함께 손을 잡고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이제 그 경력만 들으면 이제 작가님의 삶을 이제 추측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네.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네네네. 뭐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었는데, 엄마 알코올 중독자였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TV에서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그냥 막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하고 뭐 삶을 못 살 정도의 그게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너 게임 중독이었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중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 1부터 100까지 있다 그러면은 저는 100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잤으니까 그리고 매일 술 생각에 일을 했으니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오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가 마치기 전까지는 무조건 나는 술에 취해 있어야지만 이게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1년 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이렇게 제가 술을 얼만큼 마시는지 달력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거든요. 체크하다 달력을 던졌어요. 매일 동그라미네. 그래서 한 거의 1년 중에 하루 이틀 빼고 거의 늘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신 거예요?
병수로 네. 얘기할까요? 시간상으로 병수, 얘기 드릴까요? 병수로. 병수는 네. 일단은 소주는 기본 한 3, 4병 정도는 기본 마셔. 네. 하루에 3, 4병 정도는 기본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을 조금 깨기 위해서 맥주 정도 한 몇 병 마셨고, 뭐 와인에 뭐 양주에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저는 뭐 아니면 폭탄주에 모든 술은 다 좋아했어요. 단지 막걸리만 좀 안 좋아했을 뿐이에요. 막걸리는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드신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술을 처음 마시기 네, 시작해서 네. 사실 학생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막 자유롭게 술을 마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제가 지금 48세인데 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네. 술집에 가도 그 검사 안 했어요. 그래요? 신분증 네. 검사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네. 좀 자유롭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의 본분으로서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못했지만 20대가 지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는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네. 뭐 집도 포항이었는데 혼자 살겠다. 뭐 직장도 좋겠다. 항상 술을 마실 수 있는 여력이 많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술을 지금 20살부터 시작해서 네. 그 전에 중학교 때 뭐 학창 시절은 빼고 20살부터 시작해서 45인가 44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30년 가까이를 술을 마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아예 안 드시는 건 아니죠? 아예 입에도 안 돼요. 아예 안 드세요? 네. 안 드세요? 아예 제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네. 지금 술을 입에도 안 댄 게 한 3년 반째, 4년째 됐는데, 신기한 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책과 명상과 독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제 몸에 있는 모든 피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피가 다 바뀌면서 모든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뇌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싹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항상 늘 술을 마셔야 된다는 생각에 살았는데, 이제는 술이라는 단어가 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술 생각을 1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일이 끝나면 예전엔 술을 마시러 가야지. 근데 이제 일이 끝나면 책을 빨리 읽어야지. 일이 끝나면 운동을 빨리 해야지. 일이 끝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아예 술은 이 뇌 속에서 이 잠재의식에서도 조차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누군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면은 힘들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제가 숙취가 좋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마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을 참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힘들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마시게 할까 봐. 맨날 참고 그냥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왜 무모한 행동을 할까. 술을 마시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무모하게 시간을 낭비를 할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술 마셨던 그 동안의 세월은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은 거는 저에게 암을, 암 3개와 그 다음에 뭐 돈도 다 날리고 그것만 남게 됐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0년과 3년의 세월을 비교했을 때는 30년은 그냥 통으로 다 날려버렸고 3년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주게 되었어요. 그럼 그 술을 그냥 원래 좋아하셨던 거 아니면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술을 많이 드시게 된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굉장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희 엄마 말로 정말 굉장한 알코올 중독자인데 네. 제가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네. 그 드라마를 처음 봤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의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저희 엄마도 이제 술을 마시면은 거의 뭐 이렇게 다 집어 던지고 네. 욕을 하고 네.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기본으로 이러고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늘 그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봐왔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엄마에게 남은 자식은 4남매와 할머니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에 한 3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술, 담배를 배운 거죠. 근데 너무 나쁘게 배우신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항상
나쁜 생각, 힘든 생각이 오니까 항상 원망과 뭐 힘듦 이 모든 것 때문에 항상 술을 마시면은 울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집에 있는 거 막 던지고 항상 그 모습을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거의 뭐 비몽사몽간에 겨우 모시고 왔는데 그것도 오는 길에 학교를 지나오는 길이었거든요. 저 초등학교를 지나오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막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 한 그래봤자 3시? 낮에 3시? 네. 엄마는 거의 출근을 새벽 3시, 4시에 출근하시니까 그때부터 이미 막 인사불성이 돼서 소리 지르면은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누군가가 저를 알아볼까봐 그게 제일 속상했었는데 그러고 집에 오면은 저희 엄마는 또 그래요. 술 가져와!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소주에다 물을 이렇게 타서 줬거든요. 네. 엄마가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가지고는 저는 소주에다 물 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나중에 알았죠. 네. 그게 거짓말이라는 네. 거를. 그래서 소주를 무조건 글라스에다 한 잔을 드려야 돼요. 그럼 엄마 그걸 먹고 다시 좀 진정이 됐다가 또다시 소리를 지르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술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진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중학교 2학년 때 뭐 친구의 권유도 있었고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술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맥주를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중3 때 네. 소주를 마셨고 고1 때 양주를 마셨어요. 굉장히 빨랐죠. 잘 마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마셨던 그 술을 뭐 한 번에 딱 끊은 게 뭐 왜 어떻게 한 번에 끊은 거예요? 한 번에 딱 끊었죠. 한 번에 딱 끊었던 이유는 그 거의 이제 술과의 끝판왕처럼 이제 네. 계속 술로 인해서 힘들었던 게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제가 뭐 여잔데도 불구하고 집을 항상 일 끝나면은 보통 새벽 3시, 4시, 5시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 신랑이 전화 오거나 저희 시어머니가 전화 오면 화가 났어요. 아니 여자가 술을 마시는데 무슨 전화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늘 살아왔는데 저희 신랑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우리 어머니도 불만이 많았을 것인데 그걸 조금씩 참아주신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에 있는 차장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저희 신랑은 술을 진짜 못 마시는데 신랑은 술을 먹이면서 이제 차장님은 가셨는데 그 이후에 네. 무슨 사건이 좀 있었어요. 뭐 제 가방을 못 찾아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갑자기 이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게 된 거죠. 거기서 엄청 크게 싸우면서 이제 저는 신랑을 원망하고 신랑은 저를 원망하면서 둘의 오해가 있으면서 1년 동안 대화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무라야 사실은 네 잘못이 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야. 우리는 네 편을 들겠지만 원래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술로 인해서 이 모든 거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술을 좀 안 마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네가 술을 계속 마시면 네 엄마처럼, 그러니까 네 엄마가 저희 엄마인 거죠. 네 엄마처럼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우리를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 안 마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 술을 그러면 딴 사람 앞에서 마시지 말아볼까?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 앞에서 술을 안 마시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술을 남들 앞에서는 안 마시는 모습을 안 보여주겠지만 뒤에서는 몰래 마시겠다. 네 혼자서 마시죠? 네, 네. 왜냐면 술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글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가 글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친구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나는 그 친구를 계속 붙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술을 어떻게 했냐면은 술을 사들고 차로 가죠. 그래서 차에서 마시죠. 너무 좋은 생각이죠. 네. 줄어지긴 했겠네요 그래도. 맞아요. 네. 제가 혼자서 술을 마셔보니까 맥주를 차에서 마셔보니까 맥주 한 병만 마셔도 술이 취해요. 오, 네.
굉장히 또 분위기도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차를 파킹해 놓고 네.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노래 소리를 그쵸. 들으면서 살짝 취해 가면서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야외에서 차를 댔을 때는 괜찮은데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으면은 이게 갑자기 찌질해지더라고요. 어두컴컴하고 막 음산한 데서 그냥 차를 대놓고 혼자 거기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이게 뭔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쯤에 어떤 아저씨랑 지나가서 눈에 탁 마주친 거죠. 네. 맥주를 이렇게 딱 마시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상한 듯이 쳐다보는데 아 그때 저한테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너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해? 너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싶어 하니? 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why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저에게. 그동안은 생각 없이 늘 그냥 술에 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안 해봤거든요. 그냥 흘러갔어요. 그냥 남들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그냥 저는 흘러가고 있었지 제가 주인공이 되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너 왜 이렇게 술을 원하니? 도대체 뭐를 원하니? 라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제 머리에서 대답해 준 거는 나 뭔가 이렇게 톡 쏘는 듯한 느낌을 원해. 이 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콜라를 한번 마셔보겠다. 그래서 그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걸 한번 제가 제 몸에 한번 실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갈 때 당당하게 그때는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신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다들 모르게 그럼 혼자 취해서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맥주를 콜라를 당당하게 사러 가서 딱 내려놓고 밥을 같이 먹는데 콜라를 마시는데 머릿속에서 이거는 맥주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뇌가 되게 단순하게 좋아 이거는 맥주가 맞네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속이기 시작한 거죠. 뇌를 그러면서 콜라를 계속 마셨는데 어느 순간 콜라를 계속 마시면 이가 상하고 뼈가 녹는다던데 갑자기 맥주를 그렇게 많이 마실 때는 그런 상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콜라를 마시니까 그런 상상을 하지? 그러면서 우유를 한번 갈아타볼까? 근데 신기한 거는 우유를 마셨는데도 또 그냥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켈리치 회장님이 항상 챌린지를 되게 많이 네. 할 때였거든요. 100일 챌린지. 그때 바디 프로필 챌린지 한번 해보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회장님이 저를 모르죠. 네. 근데 저는 회장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쳐요 이랬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100일 동안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도 먹으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뭐 먹지 말아야 될 게 워낙에 많다 보니 그 기회에 또다시 같이 술을 끊을 수 있게끔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지금은 아예 뭐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해버리죠. 아 그럼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왜냐면 술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콜라와 우유로 이제 끊으신 거예요? 네. 콜라와 우유로 완전히 또 끊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남들도 그러거든요. 술을 어떻게 끊었냐고. 그렇죠. 근데 엄청 아파 보면 돼요. 엄청 찌질해 보고 엄청 힘들고 엄청 바닥까지 찍어 보면 왜 술을 끊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담배를 끊었대요. 어떻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피가 토하면은 담배를 끊는대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게 극까지 다다르면은 이 끊는 건 할 수 있는데 저의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뭔가를 끊고 싶다 그럼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최악까지 내려가서 내 인생이 완전히 와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야까지 갔을 때 그게 저한테서 간절함이 올라와서 그 간절함 속에서 끊는 게 쉬워지지 간절함이 없으면은 절대 끊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볼까?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29살에 암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영향을 좀 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늘 그래요. 암이 걸렸으면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않나? 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 제가 술 마시는지 몰랐겠죠. 그쵸. 어. 네. 근데 당연히 이 여자가 뭐 알코올 중독자인지 몰랐으니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항상 얘기했어요. 제가 세 번이나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술을 끊으라는 말은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술을 주구장창 마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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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이제 암 덩어리를 키운 것 같아요. 이제 20대에 이제 암에 걸린 건데 딱 진단받고 사실 믿기지가 않잖아요. 왜? 아예 젊기도 하고 보통 20대 암에 걸린 건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가 많잖아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처음에? 술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그 암에 걸리기 진단을 받기 전까지 전날도 술을 엄청 마셨거든요. 그때가 또 여름 휴가철이어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날을 더 불태워야 된다 해서 친구들과 같이 이제 밤을 새서 클럽에서 춤을 췄어요. 밤을 새서. 그러고는 이제 클럽이 문을 닫았길래 그때가 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이제 나가서 해장 좀 하자 이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눈이 너무 부셔서 아 이렇게 눈이 부시지 그러니까 그때가 8시인가 됐더라고요. 아침. 분명히 저희는 그 전날 갔는데 그러고 나오는데 이제 거기가 어디였냐면 청담동 쪽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출근을 하면서 저희가 막 비틀비틀 거리고 올라오니까 이상한 여자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조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밤새 춤을 췄기 때문에 사실 무릎이 아팠어요. 우리 때 테크노라는 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릎이 아팠는데 그러고 이제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근데 출근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는데 다리가 살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어제 춤을 너무 많이 췄구나. 그리고 한 겨울에는 항상 보드 시즌 때는 제가 보드를 항상 타러 다녔거든. 보드를 타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니 무릎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가 아 좀 아프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파스를 사려고 갔는데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다가 MRI를 찍어야 된다 했다가 MRI 찍는데 갑자기 조영제를 투여해야 된다 했다가 도대체 이게 뭐지 했는데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랑 저랑 좀 아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막 전화를 여기저기 하더니 담배를 피우면서 저 예전에 사실 담배 막 이렇게 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어제 막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선생님 뭐예요? 그때는 또 술 약속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후에 그래서 선생님 저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빨리 좀 해봐요. 뭐예요? 이랬더니 선생님 막 화를 내면서 너 암 걸렸어! 막 이랬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 암 걸렸어! 정신 차려! 너 3개월 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훨씬 내려앉았는데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암? 무슨 암? 암인데 3개월?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지금 장난치나? 근데 너무 무서운 걸 떠나서 믿기질 않았어요. 인정하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29밖에 안 되고 난 너무 어린 나이고 그쵸. 너무 젊은 나이고 너무 꽃다운 나이인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때는 너무 멍해서 어떤 느낌보다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산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주고 빨리 CD를 들고 빨리 이종석 교수님을 찾아가 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분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멍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산병원이요라고 얘기하고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지금 현재 남자친구 첼랑이 전화와서 자기야 머리에 뭐 염증이 있대?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나 암이래. 그러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의 이거는 거의 뭐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인 것 같은 느낌. 이 거짓말 아닌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이제 제 병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골육종이라는 병명과 거대세포종 두 가지가 의심스러웠는데 골육종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골육종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골육종은 만약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3개월 있다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단을 하게 되면은 고관절까지 다 잘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다리를 자른다고? 아니 내가 죽는다고?
사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쵸. 일이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팔이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도 네. 소름이 끼치는데 다리가 하나 없다는 거? 그때는 너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죠. 29년 동안 저는 막 술에 취해서 살았었고 그냥 행복만 추구하다가 갑자기 이 암이라는 게 딱 닥치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힘든지 뭔지 그냥 당장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뭐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부터 강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아산병원에 딱 진단을 받아보니까 딱 나온 게 뭐였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단 의사 선생님이 CD로 봤을 때는 이게 골육종인지 거대세포종인지 알 수가 없으니 당장 내일 수술해서 그 진단 여기 암세포 있잖아요 그걸 꺼내서 얘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병원 집에 가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저희 챙겨와라 해서 집에 가서 뭐 옷도 챙기고 뭐도 하는데 솔직히 너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챙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샴푸, 린스 뭐 이렇게 옷까지 좀 챙기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병원에 들어갔더니 바로 이제 통깁스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절대 다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깁스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바로 되게 위급 상황이어서 바로 수술했거든요. 수술해서 이제 조직을 꺼내서 일주일 뒤에 다리를 자르거나 네. 일주일 뒤에 수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너무 겁이 안 났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느 정도로 겁이 없었는지 그때 생각해보면은 통깁스를 한 상태에서 그 병원에다가 아산병원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 병원에다 얘기를 하고 제가 잠깐 외출을 좀 하겠다 해서 네. 택시를 타고 네. 어딜 갔냐면은 네. 여기 이렇게 목발을 지고 네. 마사지실을 갔어요. 네. 마사지를 네. 받으러 네. 왜냐면 네. 제가 마사지를 늘 받았는데 지금 병원에 들어가면 마사지를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사지실에서 뭐예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저 좀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서 마사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네. 마사지실을 갔어요. 진짜 실제로 잠실에 있는 곳에. 그래서 마사지를 받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시 강남역으로 가서 제가 그때 이교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못 올 것 같으니 지금 검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 7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리는 자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근데 사실 결과 나오기 전날 밤은 솔직히 무서웠어요. 좀 떨렸어요. 조금 떨리고 눈물도 좀 나고 했는데 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 오셔서 네. 첫 마디가 아유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하지만 지금 너무 사이즈도 크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수술 이제 이틀 있다 날짜 들어갈게.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수술하고 이제 재발을 두 번해서 세 번의 암을 보신 건가요? 세 번 똑같은 걸로 세 번 재발한 거죠. 그럼 원래 그거는 뭐 재발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은 좀 이례적인 거예요? 거대세포종이라는 게 굉장히 희귀병이에요. 굉장히 희귀병이고 전 세계에서도 몇몇 안 되는 그런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병인데 얘가 재발률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예전에 저보다 위에 걸렸었던 분들은 네. 우리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29세에 걸렸는데 지금 48세니까 이미 2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지만 그 네. 먼저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자꾸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얘를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원래는 그 저희 뼈를 이식을 하거든요. 네. 제 몸에 있는 뼈를 거기다 이식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골반뼈를 이렇게
떼서 그 밑에 저기 뼈 한 데다 이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식을 하다 보니 뼈는 이게 조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 남는 공간에서 다시 암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 완전히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조그만한 씨라도 있으면 얘들이 또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자라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폐로 전이를 해버려요. 바로. 이게 뼈는 뭐 림프절인지 뭔가가 없어서 뭐 림프가 때문에 이게 빨리 전이가 된대요. 네. 그게 바로 폐로 쇽 하고 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견해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아산병원에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의료용 시멘트를 발견을 하게 돼서 의료용 시멘트로 거기다 꽉 채워놓는 거죠. 꽉! 네. 꽉! 꽉 채워놓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두 번, 세 번 재발한 거죠. 꽉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암세포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만약에 제가 일상생활과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은 재발 안 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선생님이 잘 예쁘게 만들어놨으니. 근데 또 술을 처 마셨고, 죄송해요. 술을 마시고, 네. 또 술을 마시고. 이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걔네들은 또 술을 들어오니까 몸에서 좋아서 또 암세포가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래서 계속 암이 재발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암 수술을 받으시고도 술을 드신 거예요? 그쵸. 그럼 그때는 좀 내가 그래도 큰 수술 겪으면은 이제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7개월 동안 병원 네. 생활을 했잖아요. 네. 7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술이라는 생각은 상상을 못했죠.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사느냐 죽느냐 걸을 수 네. 있냐 못 걷냐 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휠체어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제가 2층에 있는 병원에 있었는데 1층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나도 저렇게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네. 저 사람들은 저게 행복을 알까? 근데 그때 제가 감사함을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감사한 걸 그때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까라는 생각만 해봤지 지금 내가 지금 감사한 걸 전혀 못 느끼고 네. 그냥 계속 원망과 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치유가 되고 하면서 걷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다리는 고쳐놨고 네. 그러고 난 이제 걸을 수도 있고 그 감사함을 또 모르고 다시 또 술을 마시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그래도 나름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년 있으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는 그 생각에 네.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그때 당시 나름 운동이라는 건 했었어요. 저도 헬스장을 좀 회사 자체 내 헬스장이 네. 있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러닝머신도 하고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5년이라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그럼 지금은 이제 다 완치가 되신 거예요? 그때 5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서 됐겠다 이제 끝났겠다 했는데 5년을 앞둔 1개월을 냅두고 네. 다시 두 번째 재발을 한 거죠. 두 번째 재발을 하고 다시 또 수술 들어갔죠. 그때는 저는 더 최악이었어요. 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암은 저한테는 더 큰 시련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술 속에 그냥 푹 담겨져 있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술 속에 그냥 계속 담겨져서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세상과 담을 쌓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늘에 대고 원망을 했죠. 막 욕을 하고 엄마가 예전에 술이 취했을 때 소리 지르고 욕했던 그 모든 걸 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서 울고 불고 근데 그걸 저한테 원망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대고 원망을 했었어요. 그게 제가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죠. 제가 잘못했는데 네. 자꾸 하늘에 대고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결국 다 제가 잘못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또 수술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3년 있다 또 재발을 했고 재발을 3년에 재발했을 때는 이제는 수술을 하면은 못 걸을 수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이제는 수술을 안 할게요 라고 됐어요. 네. 왜냐면은 한 세 번 정도 재발하면 이제 좀 덜 아프거든요. 여기 계속 때리잖아요.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맞으면 좀 덜 아프거든요. 이제 좀 이골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좀 수술은 두고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7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19년, 한 20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암과는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완치 판정 일단 받았어요.
20대 시작해서 40대가 네. 됐고 의사 선생님은 40대 시작해서 60대 돼서 저희가 헤어졌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이제 좀 뭐 술과 암에 좀 네. 관련이 있는 거죠? 네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하러 딱 갔는데 부동산 네. 공부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은 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이제 받아 적었거든요. 네. 마인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그분이 도대체 마인드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인드에 관련된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마인드 속에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독서와 명상과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이 마인드가 엄청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마인드가 정리가 딱 돼야지만 네.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독서만 계속한다? 독서만 하는데 실천을 안 한다? 그러면 별로 꽝인데 독서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몸이 건강해지면은 마음의 그릇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명상을 한다? 그럼 명상을 하면서 제가 알아차림을 생기고 제가 깨달음이 생긴 이후로 계속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과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 네. 30년 동안 엄마가 술을 마셨는데 남는 게 뭔지 알아 아들? 그러니까 뭐야 엄마? 그러니까 30년 동안 술을 마셔보니 엄마가 지금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 술 잘 마셔. 나 밤을 새서 술을 마셔도 안 쓰러져. 나 그리고 소주를 한 3병에서 5병을 마셔도 괜찮아. 그 대신 돈은 다 잃고 몸은 다 잃었어. 30년 동안 느낀 게 이건데 3년 동안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엄청난 많은 지혜가 생기고 엄청난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과 3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 3년이 된 거죠. 그래서 30년이라는 세월은 솔직히 전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30년, 40년의 세월을 미리 끌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3년은 저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어요. 단단하게 저를 만들어주었던 것 같아요.